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하에 강론을 펼쳐볼까 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어 있어. 그러나 우리 나갈 길이 새로운 터전에 나아가는 그 과업은 완수되지 않았다. 이게 말하자면 그걸 혁명이라 한다면 혁명 과업은 완수되지 않았다. 혁명가업으로 안수하려면 적폐청산, 과거청산 깨끗이 한 다음 그 토대가를 단단히 다진고 공고히 한 다음이래야만 새로운 세상에 좋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야. 우리나라가 열강의 각축전으로 인해 가지고 2차 대전 격동기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힘으로 오작의 광복을 수복을 쟁취하였다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우리 백성 의도대로 될 것이 수도 있는데 언체 힘이 약하다 보니 이 열강의 각축전 속에 끼인 틈바구니고에 낀 약소 국가였다. 이런 말씀이지. 말하자면은, 미국, 소련, 뭐, 중국, 이런 강대국에 낀 작은 약소 국가의 제 힘으로 광복을 받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 결국은 뭐여, 힘 가진 놈들이 요리감, 농락감, 요리하는 땅 민족이 되고 말았다, 이요. 거기서부터 적폐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요. 말하자면은, 우리 힘으로 수복을 했다면, 우리나라 땅을 찾았다 하면은, 말하자면은, 이렇게 실이 어려운 입지가 되질 않는다. 현재까지 어렵게 되지 않았다. 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이 골몰해지지 않고 나라가 분단되지 않고 그렇다. 순 남의 힘에 의거해가지고서 말이 해방이 아니요. 결국은 힘 가진 자의 속방이 된 것이요. 땅을 나누어서 양쪽이 서로가 땅을 나눠주면서 거기 애속화된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 이념과 사상주의에 애속화되었다. 결국 우리가 잘못된 건 언제냐? 2차 대전 후 일본이 말에 항복 4일 8월 15일 항복한 그 전서 그그그 시점서부터 그 전도 잘못됐지만 그 시점서부터 많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힘으로 광복군을 저 투입해 가지고 광복을 찾았다면은 발언권도 세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승전국이 점령군으로 해 가지고 점령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강토를 유린하고 농락하게 된거 아니야? 이 북한과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 이렇게 들어와. 거기서부터 잘못된 게 거기 앞잡이들이 모여 바로 이 시쿠 미군 정청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게 장택상 조병옥이 아닌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요. 그들이 승전국 아이들이 여기 말해야죠. 요리하기 쉽게 부려쳐먹기 쉽게 시리 말하자면 그 현실적으로 잡고 있던 곤란을 잡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대로 수족으로 써먹었게 됐어. 그러니 수족 괴뢰로 써먹게 되니 그 앞잡이에서 놀던 모든 추적 말이야 청산되어야 할 세력 말하자면 숙청되어야 할 세력들이 다 살아났다. 이게 빌붙어서 다 살아난 거예요. 말하 매국 역도들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기득권화생과 여지껏 흐른 거 아니야. 그런 세력들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수족이 돼가지고 나아가는 무리들 중에서도 그이 말하자면 이박사지 이승만 요새 나쁜 말로는 이승만 역도라 그러잖아. 그 이승만 역도 그 무리들이 잘못 들어와가지고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움으로 인해가지고 잠깐 북한에도 정권 수립하고 그러므로 해서 남북 분단이 일어나고 이런 생긴 거 아니야. 38선도 미국 놈이 얄타 회담, 포츠다 회담에서 소련 놈한테 그저 어떻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비밀 회담을 하면서 그냥 미국 소장이라는 육군 소장 뭐 아무개시라는 놈이 지 마음대로 38선을 거기서 이만큼 띄워주면 안 될까? 안 띄워줘도 고만인 것을 미리 즐겁을 하고 띄워주는 바람에 남북이 분단된 거 아닌가? 전 것이 뭐전 책임은 야소계동 양키 놈들한테 있다 이런 말씀이요. 이것이 절대 무슨 공산주의 무리들고 사상적 이념적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이 강사가 논하는 것은 나는 절대 공산주의 싫어하고 그놈들도 싫어하고 저 이북도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식이지. 우리가 띄워주지 않고 남북 분단이 안올 것도 전부 다이 개동 야소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그 바람에 침공의 구실을 줘가지고서 말하자면 스탈린한테 앞잡이 노릇하는 김일성한테 침공 구실을 줘가지고 결국은 말하자면 호레이 앞에 개 잡아놓은 한국을 그려놓아서 먹으려고 덤벼 들은 거 아니야? 그 인민해방이라는 구실 아래 쳐들어온 거 아니야, 남침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수족으로 부려쳐먹는 놈들이 다 반공을 빌미로 해서 다 살아났게 된거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나라 6.25 사변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덕을 본 것이 아니야. 평창기지 화된 다망한 일본 놈 외놈들이 죽어야 할 놈들이 다 살아난 거 아니야. 우리 싸움 엉뚱한 데다 싸움을 붙이고. 그래 말하자면은 노일전쟁, 청일전쟁, 6.25 사변 전국에서 싸움판 전장마당은 우리나라에다 만들어놨다 이거. 그러고서 이권을 취하는 건 엉뚱한 놈들이 다 이권을 취해갔다 이거. 그렇게 되는 관계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관계. 그래서 적폐 청산을 제대로 못해 온수 같은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제대로 청산을 못하고 그놈들 전부 다 미국 놈 앞잡이 노릇을 하게 돼서 여지껏 기득권 하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흘러가 자유당 정권 13년 해서 3선 가도 2선 해먹고서 또 해먹으려고 해가지고 개헌에다가 4.19 혁명 말하자면 60년대 4.19 혁명이 정자년에 일어나가지고서 피를 흘리는 학생들이 쟁취하여가지고 민주주의 정부, 장면 정부, 내각 정부를 세웠는데 그것을 집어먹어 그 취약점을 알고서 데모만 날마다 한다 그런 취약점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걸 취약점을 알고서 말하자면 5.16 쿠데타 군대 군사폭도가 일어난 거 아니야 군사 쿠데타 군사폭도 놈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신축년에 일어나가지고 여지껏 그 세력 거기 빌붙어서 처먹던 무리들이 여지껏 붙어가지고 기득권 하여가지고서 지금 부귀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고서 충청돼야 할 무리들이 거기다 붙어가지고서 반공, 옹공 이런 거 따져 이념 사상 따져가지고 빌붙어서 해먹었다 이야 권력 집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린 거 결국 그 피폐 적폐가 쌓이고 쌓인 게 결국은 끝에 와가지고 그 딸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말하자면은 그 최무당 패들 최태민 패들한테까지 농락을 당하면서까지 나라를 꼬라지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 그런 거다 청산하지 않고는 안 돼. 다 청산해야 돼. 아주 뭐 싸그리 다그 재산 뭐 형성 과정 이런 건 둘째 없어. 그지건 5.16서부터 그 가담했던 세력들 다 숙청해 치워야 된다. 다 숙청해서 치고 거기 나 낙인 찍고 세상에 유례가 없어. 자기 민족을 동족 상전 동족을 거세시킨 사람을 황건 명나라 주원장 명나라 사회가 황간 정치를 했지. 그건 황간만 그렇게 했지. 전 백성을 상대로 절대 빈곤 퇴치 민명하에 불알 깐 것은 바로 박정희밖에 없다. 이런 말이야. 5.16 쿠데타. 그 원흉이요. 그 원흉이라고 그래, 나는. 제민족을 부력을 깔아가지고 고령사회 촉진을 일으킨 것이 바로 박정희란 놈이요. 그 박정희라는 자가 그저 절대 빈곤 퇴치하에 그렇게 거세졌게 민초 자제들을 더군다나 민초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예비군 훈련을 무조건 땅에다가 갖다가 학계 전투 마당에다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강사가 직접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론드리는 것입니다. 똘똘한 놈은 나오시오 이런 게 무슨 똘똘한 놈이야? 집안에 국회의원 해 잡수시는 분이나 기자 같은 공무원으로 있는 분이시나 인척 중에 공무원으로 있는 분이시나 기자 같은 분이 계신 분자 열해요 이렇게 해. 지금도 그런 식으로 먼저 했다고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죠. 그 시절은 그렇게 했다 이거. 그래갖고서 열해요 하고서 나머지는 민초자재니까 손에서 저 밥이나 저 땅이나 파먹고 사는 그런 민초자재,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민초자재들만 끌어다 놓고서 디글디글디글디글디글 진흙파당에다 굴리는 거요. 한나절 동안을. 그렇게 굴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인구가 많아 폭발에 대해서 뭐, 우리가 배가, 지들 못 먹어 못살 평판다니, 불알 깔 놈들은 나오시오. 정관수술할 사람은 나오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관수술을 하면 뭐 주겠소? 훈련을 뭐 면제를 안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세했어. 남의 자손들을 다 불알을 깠어. 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딸 둘씩 낳고 자손 구하려고 넘어온 사람들 불알을 다 까치웠어. 그 원흉이 원한이 어딜로 가겠어. 고령밖에 씨를 막아야 돼. 그 말하자면은 박씨 일족을 아주 멸살을 시켜야 돼. 그런 식으로 민초들을 다 불알을 까치워버리고서 자제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너도 애안 낳고 나도 안 낳고 늙은이들만 조두룩하게 공원에 나가면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발단은.
아, 이런 논리요. 그것만 죄악이 아니야. 그 허물이 56년간 쌓여온 허물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 예. 그런 걸다 청산하지 않고선 안 돼. 5.16에 가담했던 무리들, JP고 뭐고 무슨 그 무리들, 뭐 정일권이 무슨 뭐저 한신이고 뭐 거기 배당에 한 번, 한 가닥 걸고 뭐든 다 청산해야 돼. 다 처단하고 다 낙인 찍어야 된다.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 그러지 않고선 절대 좋은 세상 이루어지질 않아. 그게 쫙 올해 56년 만 56년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가지건 찬 거지. 어제로부터까지 신축이 을미로까지 충격을 받는 데까지. 그렇게 실이 흘러갔다 이게요. 그래, 그런 걸다 청산하고 새로운 그렇게 부역자 세력, 반민족 행위자의 부역자 세력을 모두 다 청산해가지고서, 일단은 청산을 한다면 무슨 관용을 베푼다든가 용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저기, 토대를 삼아야지. 그냥 미적지근하게 해가지고는 절대 또 이렇게 안 된다. 이게 지금 호몽함의 시작이요. 77733이라고 그 역상 나가는 거가 온단 나가는 것이. 절대 저쪽에서 쉽게 무너지질 않거든.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래, 그런 걸다 적폐를 청산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면 앞서 권성동이 뭐냐, 그 바른정당에 이 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바로 해가지고서 시간이 좀 가더래. 급히 서두를 게 아니오. 개헌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야 된다. 나라를 세우려면 첫째로 모든 방면으로 다 쇄신해야 돼. 개헌만 아니여 국호도 새로 갈고 나라 깃발도 새로 갈며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도 새 국가라는 노래도 새로 갈아치워야 되며 꽃을 나라 꽃도 새로 갈아치워야 돼. 뭐든지 다 새로 쇄신하지 않고는 절대 좋게 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둬. 그리고 당경 무덤들 저거 말해야죠 부역자 세력 무덤들을 국립공원에서 다 부죠 저기 저파 부죠 파내야 돼 말하자면 말하죠 동작동계에서 그런 데서 다 팔아야 돼 판에 치워야 돼 좋게 말해 좋은 들은 모시고 가라고 다 판에 치워야 돼 그래가지고 아 거기 전화명당 지모시 유가 육모 유가시 육모시 대관 저 지관이 하는 말이 이건 이제 입장이 미신적인 거 풍수적인 얘기를 또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고 하는 그 손발이 아주 길게 시리마 손톱 발톱이 하나 그 머리카락이 하나씩 쌓았을 거라고 육관이 저그 지관이 그랬잖아 지모시가 그 자리 좋다고 잡아줬는데 그리고 잡아주고 뭐가 좋아 이렇게 분란 일어나고 나라 꼬라지가 여지껏 흘러온 게 좋은 게 뭐가 있어? 그것이 왜 좋지 못한 것이, 국립묘지 그 좋지 못한 원리 체계가, 그 아래 아무래도 여세건 우익 애들이 계속 드라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욕을 해제키고 나쁜 사람이라고 뭐 천조대왕을 징치하는 얘기로 드라마를 계속 꾸며재키지만은, 그 임금이 없었으면 그 당시야라도 더 말에 잡혀서 들어가서 없어졌다 하면 그 당시야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라 하는 건 없어졌어. 물론 백성은 있었겠지. 그래서 일본은 그때서부터 똥땅이가 되어 그거 됐던가 말이지 속국이 됐든지 했겠지. 그래가지고 8년 풍년을 겪으면서 나라를 지켜낸 양반을 가든 욕태베기를 허물을 뒤집어씌우면서 그 위에다가 자리를 턱하니 외왕한테 혈서 쓴 자를 갖다가 자벌을 쪄서 지기를 눌러라. 어느, 긴가 아니라 바깥 오가래도 그건 잘못된 논리책이야. 어느 성실에도 그것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올라타고 있으면 되겠어. 그 창빈 아씨, 말해 선조대왕 할머니 묘소를. 그렇게 하면 안 된겨. 그렇게 그게 옳은 논리가 아니라 이게. 당장 다른 데로 좋은 말로 모시고 가라 그랬지. 거기가 길지 같으면 여기 우리가 좀 이렇게 왜 싸움박질이 났겠어. 사후가 극한 대립으로. 그러니까 당장 모시고 가야 돼. 그런 것만 알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그 고령박씨들 씨가 좋게 되지 못한다는 것만 알아. 천조일손데 다 남의 자손들 다 불알 깠는데 저만 살라 그래. 내 쌍둥이 새 쌍둥이 웃기지 마라. 사손 하나라도 지대로 구하려면 어디로 망명을 가든지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될 입장으로 몰린다는 것만 알아둬.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런 걸다 적폐청산, 부역청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또 이렇게 우선 1차적 강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반대적 입장으로서 이제 강론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해방 후 72년 동안 영하를 노리고 기득권 하하 세력을 했던 세력들은 이번에 절대 밀리면 안 돼. 좌파한테 밀리면 도태되고 낙인데. 그러므로 끝까지 항전하고 저항해, 농성하고 불굴 정신을 하고 감투 정신을 가져서 저들이 먹지 못해서 그렇게 벼르고 벼르고 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을 그럼 거기 예를 들어 뭔가라도 물고 늘어질까라는 말에 먹으려고. 가든 비리를 다 들춰내려고 하고 가든 허물덤택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항해야 된다. 여기에 항건해야 되고 안 그럼 가지고 있던 걸다 빼앗기게 돼. 지금 최순실 최태민 이거 거금을 부정축제로 한 것을 다 밝혀내서 압수하려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만 아니야. 여느 사람들도 요번에 저짝편에 들어가지고 항년하고 태극기 들고 하던 무리들 거의가 다 기득권 세력들일 것이라 이런 말씀이요. 그럼 그런 세력들이 왜 그냥 뺏겨? 옷 뺏길래 빌 이유가 없어. 끝까지 항년하고 저 투쟁해서 뺏길 예를 들어 100억 원을 뭘 돈을 긁어모아서 그것도 무엇을 돈을 사기도 하나 제주 부처님 제주라 그래서 기약 지혜 기약으로 재물을 긁어모 비전 노하우가 있으니까 재물을 긁어모는 게 멍청구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재물을 못 긁고 상태적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가진 행 저게 남을 험담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 일단 가지고 뭔 재주를 부렸든지 가지고서 부자가 됐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절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걸 갖고서 계속 지켜낼 생각을 하고서 그걸 먹을려 쫙 먹을 놈들 어떻게든지 물리칠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겨.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기존 재산을 빼앗기고 이권 같은 권력 같은 거 빼앗기고 이권 무슨 재물 같은 거땅 같은 거 뺏길 거 그걸 어떻게든지 이용해가죠. 아 내가 돈이 1,000억이 있고 10,000억이 있다면은 그것을 없는 사람들한테 동원될 사람들 자기 소적으로 동원돼서 일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죽어가지고 말을 사람을 긁어모아 앞서도 얘기해 마구 긁어모아가지고서 확 새를 키워가지고 두져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 왜 뺏겨? 절대 난안 뺏겨. 그렇게 실이 되어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절대 불굴 정신 감투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예. 아, 그리고 무슨 뭐 가든 허물덤택이 뭐 외세에 의붓다고 해가지고 저게 희만 있고서 말하자면 살한다. 그럼 외국 미국 저 양키 놈들 여지껏 우리나라 잘 지켜줬잖아. 그런 식으로 또그 짝으로 본다. 한쪽 입장으로 또 치우쳐서 본다. 근데 그걸 박대면 나쁘다고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뭐라고 저게 이러서라는 말이지. 말하자면 성조기를 점점 더 크게 해가지고서. 태극기는 작게 해도 되지만 성조기를 점점 더 크게 하고 사드를 10개 가져올 것 같으면 100개라도 가끔 들어오게시리 해가지고서 그걸로 우리를 지켜주게시리 해서 미국 놈 말에 불모를 잡듯이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 저 지금 이번에 말레이시아하고 북한하고 서로가 인질 삼잖아. 우리도 그럼 미군을 인질을 삼어. 그런 식으로 끌어오. 그런 식으로 무기를 점점 끌어들이가지고서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좌빨놈들 먹지 못해 한정하는 놈들 두들겨 패라 이런 말씀이지. 왜 뺏겨? 절대 안 뺏기지. 아니, 이를 앙숙이 물고서 싸움해야 돼. 전쟁을 하다시피 저놈들한테 지금 여지껏 우리든 영화를 다 뺏기고 다나 허물덤택에 낙인 받는다 이게 낙인 찍힘 받는다 이런 말씀이요. 매국노 역도로 매국 역도가 될게 있어 이유가 있어. 여지껏 열심히 일해가지고 긁어먹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왜 뺏길라 그래. 왜 탈취당해 바보처럼 어쨌든 끌어안고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먹을라 쫙 먹을라 하는 무리들 악마 같은 놈들 들고 쳐서 없애 치워야지.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싸움질하다시피 해야지 흥얼거리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는다. 이런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야. 어제 한쪽에 싸움 대항자가 없으면 도서 한쪽 양쪽이 다 도태되게 돼 있어. 닭싸움도 자꾸 부추김으로서 독이 양고기 독이 나가지고 점점 싸움질을 잘하게 되잖아. 투견도 그렇고 안 그러면 그냥 아무 좀 나동이 돼가지고 그 서로 나중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뭐 도로 대항지 못하고 싸움 염색이 없어가지고 도로 망하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서로 저희끼리도 막 들고 쳐서 싸움질에 코피 터뜨리고 대가리가 깨지도록 싸움하게 돼야 된다 이거. 원수가 지도록 안 갚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거꾸로지면 안 돼. 비겁하게 저기 심약하게 실 보여주면 안 돼. 어떻게든지 힘을 합세해가지고 저 좌빨이라고 하는 무리들을 칠구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무슨 옳은 진리는 저놈들이 다 가진 척 하면서 전부 다 허물덤터기 비리 부정부패는 전부 다 기존 세력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는데 거기도 하면 안돼 절대. 그러니까 거기로 당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도 늙은이들이 바보처럼 대치하는 바람에 당한 거 아니야? 늙은이들이 먼저 총선에 예를 들어서
저도 말고 한 투표소에 열 사람만 더 쫓아나갔어도 그렇게 패자는 안 당해. 아, 그 표가 진게 몇백 표 차이로 훌렁 뒤집어주고 그랬잖아. 뭐 30표, 100표 차, 100표, 1000표 차이로 뒤집어진 게가 천지요. 저 선거구가. 근데 노인들이 뭐 이번에 우리가 이기. 그렇게 나롱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당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가스 할배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이를 앙심불고 이번에 총선 이들 다음 선거를 이 대선에는 어떻게든지 이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어떤 좋은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어떤 간판대 이 좋은 사람 뭐 황교안을 내세우든지 뭐지 심신 뭐야 뭐 안상수 온유천이를 내세우든지 김무성이를 내세우든지 심신놈을 내세워야지 저 좌익놈들한테 안 잡혀 먹힌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 이를 낭심 물고 싸움해가지고 승리해야 돼. 심신놈 장때여 힘 없으면 도도 힘심은 왕이요. 정의 시비 흑백 언제든지 없어. 심신자가 다왕 어저 다 다스리느라고 그럴 것 같아 붙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런 거만 알아두면 된다. 힘심은 왕힘 없으면 도둑으로 몰린다. 시비 흑백은 원래 없다. 양심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부려쳐먹기 용이하게 심어준 것이다. 이것만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만 어떻게든지 길러. 비전 노하우를 다 동원하고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거 없어. 잡혀야 나오는 거야.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거. 이런 거다 부정부패 비리라 이라는 건 까발려서 힘이 없을 때 허물 뒤집어 쓰는 그 용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부정부패 비리가 다 통치 행위로 돼. 예. 통치해가지고 권력 잡아가지고 노하우로 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비전 노하우. 일단 그 예를 들어 왜 회사가 부도가 나느냐. 그 기작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나는가 보죠. 뭐지 부정부패 비리해가지고 뭔가를 섭외 노비를 잘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회사가 윙윙윙 돌아가잖아. 그 흥황한 그큰 기업 대기업 대재벌 기업.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되는 것이요. 거기 많은 종사원들 다 삶이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부정부패 저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면 그러면 그건 저 회사 운영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갖 허물도 없애기요.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거다 뒤집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노하우 비전을 잘 운영해가지고 지략적 머리를 잘 굴리면 모든 허물은 다 묻어가고 다 덮어씌우고 도리어 그것이 다 둔갑이 되어서 좋은 비전 노하우로 둔갑이 되지만 그것이 잘못 운영돼서 부도가 해산하고 부도나는 형태로 파산되는 형태로 되면 전부 다 부정비리 부패로 둔갑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공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비전 노하우를 만들 생각을 하고 머리를 써서 여지껏 같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지키고 이권을 지킬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기존 세력들은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 여기서 물러나 아니 이를 앙심 물고 싸움 해가지고 덤비들어서 저걸 저주고 절대 불굴 정신 불복 정신을 가져가지고 덤비들어서 저 지금 잡아먹고자 하는 악마 같은 놈의 새끼들을 쳐부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모든 동원될 세력들은 다 긁어모아. 기장이라도 재물 뺏길 때도 이럴 지금 막 퍼서서 힘을 끌고와가지고서 그걸 비전 노하우로 써먹으면 왜 뺏겨 점점 부자가 될래긴지. 부정부패 그런 거 아니야. 부정부패 비리라는 거는 힘이 없을 지금 뒤집어 쓰는 허물이라는 것만 알아도 요번에 또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머리 잘못 쓰면 그렇게 되는 거야. 머리 잘 쓰면 전부 다 비전 노하우 돼. 부정부패 비리 이런 뜻이 이런 것만 알고 여러분들도 이 우익들로 힘을 길게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이번 대선에 승리할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